지난 8일 제42회 대종상 영화제 전통의 레드카펫을 밟는 것으로 영화인들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예년과 다르게 영화제를 맞는 스타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들어 불거진 영화계의 갈등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감독이 최고의 배우들에게 직격탄을 날림으로써 어떤 영화보다 더 흥행에 성공한 강우석 발언 파문. 전부 돈 타령만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연기자들 자제해줘야 되고 그게 과연 연기자들 직접 하고 있는 건지 매니지먼트가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실명이 거론된 스타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갑자기 보도를 접하고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삶을 지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 돈이 아닙니다. 120억짜리 영화의 주연 배우가 5억을 받는 게 과연 그게 한국 영화의 어떤 그 지금 어려운 현실을 만들었던 그 원흉이고 이렇게 지탄을 받아야 될 만큼 불합리한 비율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효자정 이발사 같은 데서 5억 받았어. 그래서 30억짜리에서 만든 거야. 120억에서 5억을 받았으면 30억짜리에서 한 1억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스타 출연료 문제는 비단 영화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연출가들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출연료 과다한 출연료 스타 몇 명에게 집중됨에 의해서 다른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이 제작비를 맞추기 위해. 드라마 PD들은 요사이 드라마에서 가족과 친척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스타 출연료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 최고 히트작의 주인공 삼순과 진원은 모두 어머니만 있습니다. 그럼 그거 도로 내놔요. 슬픈 연가의 여주인공 역시 고아이고 드라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라진 지는 오래라는 것입니다. 예, 사장님. 심지어 한 기업의 신입사원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에 사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중견 연기자들이 실업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서글픈 일인데 뭐 우리 선배님들 몇 분도 저한테 이제 가끔 전화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영화를 보니까 야 여기 저기 거기 저 뭐 나올 만한 거 없을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 가운데 드라마 봄날의 고현정을 필두로 파리의 연인의 박신양, 김정은 씨의 드라마 해당 출연료가 2천만 원을 돌파했고 한류 열풍의 중심에 있는 배용준 씨의 경우 차기작에서 해당 억대의 출연료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똑바로 돼, 씨. 천정부지로 섰는 몸값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타의 목매는 드라마와 영화들. 이것이 오늘 우리 영상 산업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영화와 드라마가 아시아 시장에서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여배우가 외국 방문에서 국빈급 대우를 받고 돌아왔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한류의 주역인 스타들의 주가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스타들을 만드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영화 제작사나 드라마 연출자들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스타 권력화의 문제, 과연 어느 정도 사실인지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관객 천만 시대. 국내 영화 산업 연평균 성장률 18%. 세계 유수 영화제 잇따른 수상. 높아진 한국 영화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들은 어려운 형편을 호소합니다. 뭐 제가 실미도 제작자지만 저는 아직 집도 차도 없습니다. 이 정도의 실적인데. 내가 제일 빚이 없는 제작자예요. 극장 수익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제작과 투자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는 80%가 적자고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 한국 영화에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웃지 못할 농담이 비극적인 농담이 영화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이거 정말 위기죠. 7천 원짜리 영화 티켓이 팔리면 제작사에게는 과연 얼마가 돌아갈까?
절반인 3,182원을 극장이 가져가고 남은 돈에서 60%를 투자사가, 거기서 다시 10%를 백업사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남은 1,146원이 제작사의 몫인데요. 제작비도 안 나온다는 게 제작사의 주장입니다. 제작사의 누적 적자가 계속되면서 차기작에 대한 재투자는 물론 영화사 존립 자체도 흔들리는 상황. 그런데도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주연 배우 몸값은 제작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팝스타들의 출연료입니다. 어느 톱스타의 경우 3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1년 사이 1억 원이 뛰었습니다. 이번 다음 작품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터져서 저희도 계약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올릴 거거든요. TV 드라마 한 편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임수정 씨. 그녀의 출연료는 2천만 원에서 단번에 3억 5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데뷔작에 수억 원을 부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효리라는 거고 약간 가슴에 워낙 그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영화사에서 막 땡겨가려고 하고 뭐 그런 거 같은 데는 뭐 거의 뭐 영화 한 번도 출연 안 했는데 거의 뭐 3억, 뭐 4억 막 이렇게도 부르나 봐요. 40일 넘게 1000km를 왔다. 문제는 영화의 흥행 여부에 관계없이 몸값은 계속 오른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선 스타들의 출연료 상승에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이 영화가 망했을 때 출연료 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특히 투자자나 제작자들은 큰 손해를 보고 길거리에 나앉아서도 모르는데, 여기는 이제 계속 가서 다음 영화에 또 이제 돈을 더 달라 그러는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이고, 스타를 대신해 출연료 교섭에 나서는 연예 기획사. 그들에게 스타의 고액 출연료에 관한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어차피 상품이니까 저희 입장에서 연기자고, 그렇지만 사업적으로는 또 상품이기 때문에, 또 연예인이라는 게 지금 주가가 올라갔을 때 지금 왜 지금 이때 안 하면은 언제 보장이 되지가 않잖아요. 항상 톱으로 간다는지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출연료가 적정 수준인지 영화 정책을 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예컨대 전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우리 사회적인 평가에서 지금 받는 몸값이 몇 년 전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건 사실 아니냐. 이건 뭐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평균 제작비는 2배 증가한 반면 주연 출연료는 5배가 증가했습니다. 심지어는 주연 출연료가 총 제작비의 30%에 육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제작비의 출연료 증가는 결국 다른 부분의 예산 축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영화의 질적인 측면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제한이 돼 있고 스타 개연들이 자꾸 올라가면요, 이 폐해양을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저하로입니다. 정말 미술에 공들여서 화면에 발라야 될 돈을 전혀 못 쓰고 아무 데서나 찍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조금 자중해달라는 뜻입니다.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영화 스태프들도 이번 사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중이 낫다는 부서라고 한다면 뭐 4개 부서 정도 되는데, 연출 제작, 뭐 촬영 조명, 그 막내 직급이 받는 돈이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작품에 월 급여가 2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20만 원이라는 얘기는 그거 가지고 그 뭐야 월세도 내야 되고, 그다음 핸드폰 빌, 내로도 병원도 가야 되고,
하다못해 부모님 생신 때 그 성도 사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 스태프들의 처우는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가져갔으므로 그것만큼 비례해서 스태프들의 작업 환경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논리는 그 제작자들의 아주 좋은 핑계입니다. 스태프들 또한 그들의 낮은 처우가 전적으로 스타 출연료 때문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타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제작비는 한정돼 있고 그리고 나가야 될 돈은 정말로 또 나름대로 계획이 다 서 있는 입장에서 배우 개런티를 3억을 생각했는데 4억을 달라든가 5억을 달라든가 라고 하면 그 계획된 리스크에서 리스크도 생기는 부분을 다른 어떤 곳에서 채워야 되거든요.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받게 되는 모든 스텝의 개런티를 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촬영이 없는 날이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영화 스텝들. 경력 6년차 조감독인 병빈 씨 역시 요즘 실내 포장마차에서 숙식을 하며 일을 합니다. 꿈만 좋기엔 너무나 배고픈 영화 현장. 최소한의 생활만 보장된다면 그는 당장이라도 촬영장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늘 현장에 가 있는 생각이 얼마 전에 늘 전에 여기서 다른 어떤 영화를 찍는 현장에 일 끝나고 잠깐 멀리서 어떻게 보면 숨어서죠. 그 현장을 보면서 돌아올 때 참 서글퍼요. 내가 지금 저기에서 땀을 흘리고 저들 속에서 내 에너지를 발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하고. 수고 많으셨던 스태프분들과 뒤에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스태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고생을 하셔서 이 영화를 같이 고생한 스태프들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신이 영화를 할 때 그 스태프들한테도 영광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맞짱 한번 뜹시다. 스태프들의 처우 문제, 영화의 질적 저하에도 불구하고 제작비의 무리를 해서까지 스타를 기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를 취재하는 대기업 작업들 있잖아요. 그게 또 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크린에서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탑클래스 배우들을 잡아와라. 이런 식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 스타파워 떨어지는 거다 보면은 일단은 제가 볼 90%는 투자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영화 투자사에는 매일같이 시나리오가 답지합니다. 수백 개의 시나리오 중 제작이 성사되는 것은 60여 편. 그런데 이 제작 편수에 비해 투자사가 지목하는 톱스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스타들의 희소 가치는 그만큼 커져갑니다. 딱 보다가 목소리 신고 딱 나오면 재밌어. 그러니까는 투자받는 어깨무치 1순위가 배우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자꾸만 이제 그 매니머스의 힘이 자꾸 세지는 이런 거지. 제작사에서 거꾸로 이제 매니머스가 접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연을 대가로 연예 기획사는 지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출연료 4억의 총 수익 4%의 지분에서부터 출연료 5억의 50%의 지분을 요구하는 연예 기획사도 있습니다. 15%에서 한 50% 심할 때는 제작사 지분에 용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제작사 지분에 50%까지 준다면 정말 저희는 그 다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분 요구에 대해서는 스타보다 연예기획사 측에서 더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지분 수익은 거의 연예기획사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매니버트사 쪽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 어떤 이윤 추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 지분 요구하고 아니 배우는 그런 거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매니버스 나오시면 이제 어떤 그런 욕을 하고 수익이 되면 이제 회사의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작사에서 걔네한테 3억 주겠다. 그리고 여기서 3억 주 아, 우리 배우 한 대 저쪽 뭐 저쪽 제작사에서 3억 준대는데요. 혹시 지분 공모주나 지분 주는 몰라도 저는 여기 힘들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런 장난은 저도 많이 이르지만 할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운 신생 영화사의 경우 연예 기획사 측에 먼저 지분을 제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신생 제작사 측에서 그렇게 지문을 주겠다고 요구한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요. 주겠다는데 거절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연예 기획사가 지분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타들이 선호하는 이 밴의 경우 기름값만 하루에 5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스타 한 명의 매니저, 로드 매니저, 코디네이터, 보조인원까지 네다섯 명의 인원이 따라 붙는데 한 달 평균 1천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타 유지비보다 더 큰 부담은 바로 스타의 전속 계약금입니다. 톱스타 한 명을 유치하는데 보통 10억 원의 계약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연예 기획사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그게 어디서 생겨났어요? 갈 때 항상 안 흘렸어요. 네. 아니 그냥 이 사람이랑 계약을 뭐 3년 했다. 3년에 뭐 3천만 원 계약했다. 계약금 줬잖아요. 근데 스포츠사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계약 끝나기 전에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아 이게 3천이었으니까 우리가 1억을 줬으니까 당신들이 그 7만 6억 이익 본 말고 당신은 연봉이 그래서 얼마 있을까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연기자들은 왜 이런 일이 없죠? 이 계약금은 그냥 갖는 돈이에요. 제작사의 재투자 여력 상실로 인한 기획의 부재와 투자사의 스타 선호 현상은 결국 스타 위주의 트렌디 영화만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예를 지금 홍콩 시장에서 봤거든요. 지금 뭐 홍콩 영화 한국 들어오면 잘 안 되잖아요. 뭐 그것도 영화도 옛날처럼 많지 않고. 그거가 이유가 제가 이제 홍콩 사람들하고 얘기를 보면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진 얘기고 이게 스타가 권력화되고 맨날 같은 사람이 비슷한 영화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산업 자체가 그 자멸한 거예요. 새로운 기획이나 다양한 장르의 개척 없이 스타 위주의 안일한 제작이 주류를 이뤘던 홍콩 영화. 이 시점에서 홍콩 영화의 몰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설적으로 홍콩 영화는 우리에게 스타에 의존하는 것이 얼만큼 위험하냐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오래 갈 수 있지만 얼굴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박근식 PD, 이 제작사의 투자 수익 저하나 또 스태프들의 어떤 처우 문제가 꼭 그 스타들 출연료가 높아서 그런 겁니까? 예,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타들의 출연료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을 때에도 스태프들의 처우는 여전히 나빴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영화 제작자들의 분명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제작사의 수익이 지금처럼 나빠진 데는 극장 측이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과 주먹구구식 제작으로 제작 기간이 무려 6개월 이상을 끌고 있는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들이 스타와 연예 기획사를 먼저 지목한 데에는 최근의 출연료가 올라도 너무 올라 영화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영기 PD, 네. 이 영상 산업의 또 다른 축이 드라마인데, 네. 이 방송 드라마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드라마 쪽 역시 고액 출연료로 인해서 제작 여건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송 쪽은 더욱 많은 남녀노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일일 연속극 월화 드라마. 미니시리즈, 단막극, 주말 드라마, 아침 드라마 등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드라마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늘어나면서 주연급 스타의 품귀 현상도 기정사실화된 지 오래입니다. 드라마의 주연 출연료는 지난 5년 사이 250%나 올라 총 제작비의 인상률 79%를 크게 웃돌고 있고 조연급 출연료가 줄어든 것과도 대비를 이룹니다. 영화처럼 투자사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드라마는 왜 스타를 찾는 것일까? 방송국에서 시청률 경쟁에 매몰하고 또 광고 수익을 올려야 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스타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고 스타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스타는 시장에서 요구가 많아지니까 몸값이 올라가고 현재 가장 많은 스타를 보유하고 있는 연예 기획사 측은 고액 출연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우의 어떤 개런티를 전반적인 제작 수준의 상승과 동시에 배우의 개런티에 대한 상승 효과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자본의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게 이 전체 그 영상 산업의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일형님 말씀이 합리적인 거 실제로 드라마 제작비는 스타의 출연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당장 다른 연기자들에게 그 여파가 미쳤습니다. 스타들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자꾸 가다 보니까 그 중견 연기자들의 삶의 터전이 현저히 줄어든 게 아니라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들은 이것밖에 안 해요. 그럼 술, 스트레스, 2중, 3중으로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거지. 곧 백이 올 것 같고 곧 전화해서 나를 찾을 것 같은데 같은데가 1년, 2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몸은 상해요. 최근 병마에 쓰러진 연기자들이 부쩍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연기자들의 생각입니다. 출연료뿐만 아니라 제작 현장에서 중견 연기자들의 입지가 확실히 좁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고저장단, 무슨 단음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나오는 배우들이 참 많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좀 가르쳐주려고 얘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소위 이제 감독 되시는 분이 조용히 따로 불러서 얘기합니다. 쟤를 데려올려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야단치지 말고 그냥 당신 거나 하시지 그러냐고. 그렇게 못하게 해야지. 저쪽에서 그런데 안방극장에서 중견 연기자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실업 문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조연의 어떤 출연 빈도가 줄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풀어낼 수 있는 사회적 얼굴들, 이야기들이 이제 줄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엄마 뭐해? 특히 드라마가 사회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편부, 편모, 고아 위주인 왜곡된 가족 구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돈 보고 재연했다? 영화와 또 달리 방송 드라마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문화를 안방에서 확산시키는 그러한 그 이 기제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그다음에 비가족적이고 비사회적인 형태로 구성이 됐었을 때 그 미치는 영향은 영화의 10배, 20배가 난 넘을 거라고 보는 거죠. 고비용 스타 시스템의 고착화는 방송 3사의 시청률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외주 제작사들이 드라마 제작에 본격 합류하면서 그 양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금 나가는 드라마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준비 중인 기획 중인 드라마 같은 경우 외주돼서 수십, 뭐 수백 편이 될 수 있게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배우만 설득이 되면은 편성이 떨어지는 시점이거든요, 현재. 이 배우를 쓰면은 두 달 후에는 그것도 소위 말해 까내고 편성을 집어넣을 수 있는 영향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매니저먼트 상도 당연히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열 경쟁 때문에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죠. 방송사만의 제작비로 고액의 출연료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외주사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외주사들이 PPL이나 협찬을 통해 제작 지원을 통해서 그 받은 돈을 연기자한테 주고 그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진짜 죽이네. 이거 언제 샀어? 이거 얼마야? 아이 가로로도 촬영이 되는 거야 이거. 어? 외주에서 제작한 한 드라마의 세게. 경우 아예 간접 광고만 담당한 연기자 이른바 PPL 거리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3시간이면 영화가 둔 편. 이 경우는 드라마의 배경 자체가 외국계 리조트 체인이었습니다. 리조트 홍보는 드라마 방영 내내 계속되어 방송위의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 자체가 전체 작품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하나의 흐름을 방해할 뿐더러 전혀 쓸모없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면서 시청자들의 그 눈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일상적이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는 지겹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맛있다. 엄마 좀 먹을래? 과거 인기를 끌던 가족 드라마나 서민 드라마가 줄어든 것도 이 때문으로 서민들의 일상이 중심이 된 드라마엔 간접 광고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은 흐르, 낙엽은 떨어지는데. 내 이야기를,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친밀한 얼굴 통해서 듣고 싶고 또 보고 싶다라는 그 아주 기본되는 어떤 문화복지에 대한 아주 심각한 그 훼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액의 출연료에도 불구하고 스타를 드라마에 출연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례로 한류바람을 주도했던 스타 PD조차 주인공 캐스팅의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안
만나줬다는 게 사실인가 보죠. 뭐 그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통상적인 일이 이미 된 거지. 주연급 스타가 한 드라마의 내용과 연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지 이미 오래. 자신의 비중과 이미지를 위해 대본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으니 이렇게 만들어줘라. 거기에 맞게끔 쓰고 연출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타가 많이 등장하는 드라마에선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엔 스타 대 스타의 파워 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거 쓰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작가 회사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오래간 날에 컴백작 끝나고 스타가 중견 연기자들의 캐스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연기자들 사이에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갑자기 이제 주인공이 바뀐다. 아니 참, 주인공의 아버지가 바뀐다 이거요. 그래서 왜 바뀌느냐 했더니 뭐 저 친구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라. 이 젊은 거 주인공급의 젊은 연기자들이 그러면은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네. 부모 연기자 바꿔쳤죠. PD는 못 막아요, 그럼? PD가 못 막았죠. PD가 얼굴이 붉어가지고 며칠 동안 어? 처음들 때 못 해먹었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걸. 대본에서 캐스팅까지 연출자의 고유 권한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제작 현장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스타 파워로 인한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드라마 제작의 동력이 되었던 한류 열풍. 그러나 한류에 대해서도 중국, 일본 등지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今年がピークだっていうふうに業界日本の業界でもっぱら言われてますから、これから多分4年か5年かけて失速していくとは思ってます。 한류 열풍이 3년 전부터 그 지속적으로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춤하는 이유가 뭐냐? 한국 드라마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탄탄한 기획력과 제대로 된 촬영, 그리고 치밀한 편집,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제는 그 시간에 쫓기게 되고 스타의 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 문제를 차고 자신의 작품성과 정신을 그게 주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그 한류 부분들도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네, 이 자신이 출연하는 드라마에 부모 배역까지 관여하는 정도라니 스타 권력화라는 말이 좀 실감이 나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그 지적이 됐습니다만 시청률 경쟁에 매몰된 이 방송사들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책임이 큽니다. 방송사들이 시청률 경쟁을 하다 보니 스타들의 집착에서 스스로 스타 권력화를 부추겨온 측면이 큽니다. 이 점은 영화 제작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비판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제작사나 방송사가 부추기는 상황을 지나서 이미 스타 권력에 예속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스타 파워를 행사하는 연예 기획사들이 스타를 공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함으로써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개봉되는 영화들을 보면 공동 제작이라는 자막이 유난히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연예 기획사들이 스타 출연을 대가로 공동 제작 타이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배우가 들어간 경우에 투자 배급 문제까지 저희가 같이 인벌브가 돼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까지 저희가 저희의 인프라나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서 된다면 그것도 분명히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스타 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동 제작을 받아들였다는 제작자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영화가 이제 시나리오 개발이 거의 한 2년 정도 걸려요. 제작사에선 그 2년 동안 개발하려고 무수히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공동 제작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나리오 단계부터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는 게 어떤 공동 제작이죠. 이렇게 인기 있는 스타를 출연시켜 주는 것 자체도 기여다. 기여일 수도 있겠죠. 기여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의 기여도를 가지고 그랜트를 받아가죠. 사랑이 그런데 공동 제작은 때로 제작사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후회라는 걸 하고 있어요. 더 많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영화를 만든 주체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좀 공동 제작사이기 때문에 이러이러면 각각 같이 논의해야 되는 자기 입장 좋은 쪽에서 생각해서 말하는 거죠. 자기 배우의 어떤 그런 걸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가 있죠. 보충 촬영 요구하면은 박근혜 절대 불가. 연예 기획사가 공동 제작이라는 타이틀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영화 한 작품을 공동 제작한 회사입니다라는 캐리어를 갖고 들어갑니다. 투자사에. 그러면 투자를 받아요. 왜? 우리 소속돼 있는 배우들 여기 다 끼워넣어서 갈 수 있습니다. 가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 받습니다. 그럼 영화 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공동 제작은 영화를 직접 제작하려는 연예 기획사의 사전 준비 작업인 셈입니다. 스타 캐스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연예기획사에서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역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외주 제작사와 기획사가 그 합병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기획사가 제작권을 따서 외주 제작사한테 하청을 주는 거죠. 이 기획사는 그러면 방송사로부터 어떤 이유로 하청을 받느냐. 톱스타 두 명을 섭외해놨다. 요것 하나로 하청을 받는단 말이에요. 결국 방영이 무산된 가수 B와 탤런트 고소영 주인의 드라마 못된 사랑 파문은 스타 권력을 실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스타 파워를 이용한 영화 드라마의 직접 제작이 스타들에게 돌아갈 득실을 따져보았습니다. 그런 배우들을 놓고 처음부터 기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 배우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은 자기가 출연하고 싶은 영화를 처음부터 원하는 캐릭터나 원하는 장르에 맞춰서 회사에서 제작을 해준다면 그 배우한테는 또 더 좋은 회사로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시나리오를 스타들에게 줄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은 좀 저 100개 영화사로부터 시나리오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매니먼트 회사가 영화를 직접 만드는 것은 근친 상관을 하는 거예요. 스타들의 생명을 줄이는 꼴이 돼요. 뿐만 아니라 스타에 대한 우선권이 연예 기획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작사의 경우 귀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이동통신회사가 대형 연예 기획사에 거액을 투자하고 나섰습니다. 그 영화사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라든가 크리에이티비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그 잠재적 가치를 보다는 역시 그 스타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어떤 스타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향후에 또 그 수익성이 좌지우지 된다는 판단이 이동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냐 너? 한국 영화 산업의 미래는 스타 위주의 장르물이 아닌 영화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등이 보여준 창의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의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한국 영화 산업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화됐을 때, 특성화됐을 때, 그러니까 제작자는 제작하고 감독은 연출하고 매니지먼트는 이런 그대로 매니지먼트 할 때 이게 한국 영화 산업이 창의성이 있어가지고 커지는 거지. 한 개 회사가 투자, 뭐 제작, 배급, 매니지먼트 다 하면은 자살입니다. 한국 영화 산업 이렇게 삽니다. 네, 이 사회의 어떤 부분이라도 너무 한쪽의 힘이 강하면 균형된 발전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김영기 PD 어떻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예, 영상 산업의 역사가 오래된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스타 권력화와 독점의 문제점을 겪었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일정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스타 권력화, 그 대안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영화의 고액 출연료는
극장의 관객을 모으는 힘, 이른바 티켓 파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투자사가 스타의 티켓 파워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 개봉한 영화들을 놓고 볼 때 스타의 티켓 파워는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대표적인 흥행작 마라톤, 댄서의 순정, 마파도 등을 놓고 볼 때도 이른바 최고 몸값의 배우는 없습니다. 스타가 흥행의 보증 수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평가한 흥행 기여도도 스타 부분은 시나리오, 감독 등에 밀려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투자사의 투자 기준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올드보이, 댄서의 순정 등 불황이라는 한국 영화계에서 잇따른 투자 성공을 거둔 쇼이스트 김동주 대표, 그의 투자 기준을 들어봤습니다. 흥행이 되겠다는 것은 지중형인데 아이템인데 그 아이템 안에는 다 들어있죠. 배우도 물론 들어있고요. 감독 들어있고 제작자라든가 시나리오가 다 들어있는데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조원이 다리는? 100만 보짜리 다리.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시나리오의 완성도만으로 승부를 건 영화가 올 최고의 흥행작 마라톤입니다. 가슴이 뛰어요. 조원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뭐 시나리오. 톱스타도 없이 모두가 우려하는 장애인과 스포츠를 소재로 한 마라톤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제작사를 찾았습니다. 이런 것이 그 감독이 그 한 6개월 정도 취재를 했어요. 그 형진이 엄마와 형진이를 밀착 취재를 하면서 비디오 찍어가면서 그때 이제 살아있는 어떤 생생한 이야기들을 적고 그걸 가지고 작가와 같이 이렇게 작업실에서 작업을 시나리오 작업을 했는데 총 기간이 시나리오만 1년 6개월이 넘었어요. 자폐 마라토너 배영진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기획된 이 영화가 나온 저변에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마라톤. 이번 대종상 시상식에서 영화 마라톤은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해 7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흥행성에 이어 작품성까지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순수한 청년의 이야기를 그려서 영화 팬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과감하게 신인급 연기자들을 주연으로 캐스팅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박성수 PD. 그 또한 스타 파워에 대한 해결책을 대본이라고 말합니다. 요새 전작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작제는 저는 대본 전작제라도 있으면은 이제 이 스타 시스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대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스타 얼굴값이라도 내세워서 드라마 해보자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도 그렇지만 스타를 전면에 앞세운 드라마가 성공한 예는 방송 3사 통틀어 1년에 한두 편에 불과합니다. 역으로 스타를 써서 재미를 못 본 드라마가 태반인 현실. 대신 탄탄한 이야기 구조, 신선한 표현 양식으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은 드라마도 있습니다. 이제는 편성권을 쥐고 있는 방송사에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성을 장악할 정예군은 박수 쳤는데요, 어머니? 어? 일단 스타 품귀 현상을 가져온 드라마 수 증가를 대폭 줄이는 한편 도대체 무슨 맛을 저렇게 막는 거야, 무식하게. 남은 인원으로 철저한 사전 기획과 참신한 소재 발굴에 주력해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풍토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스타 몸값이 비싸고 그것 때문에 제작비 압박이 생기고 좀 공들인 드라마 제작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캐릭터가 살아있거나 신선한 또 형식이 다른 그런 드라마를 과감히 개발하고 편성하고 이런데 우리가 한 능력과 에너지 한 반만 쏟아도 좀 드라마가 더 다양해지고 시청자들도 다양한 드라마와 다양한 배우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권리이자 또 즐거움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스타들의 출연료 적정선은 어느 정도일까?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영화에서 전체 제작비 중 배우의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봤습니다. 제작비니 대체 평균적인 수치로 말하면 10% から 20%가 일본 영화의 경우 야야 역사상 캐스트에 관여하는 캐스트비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높은 토크라스노 마히유상 같다. 출연료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보통 영화의 주연을 하려면 대개
まあ、2000万から3000万ぐらいの中だと思います。또한드라마상의출연료는연기자협회에서자체적으로정한표준규약에따라상한선을정해제작비부담을줄이고있었습니다한국영화제작자협회도미니멈개런티를기본으로한런닝개런티제도를제시하고있습니다런닝개런티라는것은이제그주로저희가이제그흥행맨만이들었을때그러니까맨만부터저희가손익분기점을넘은시점부터얼마씩주겠다라는이제얘기인데출연료가대폭적으로삭감이된다면런닝개런티를주는거는정말그서로좋은일이라고봐요그러니까단지저희가문제를삼는거는받을거다받고또런닝개런티또는지분을요구하는게문제라는거죠특수를누리고있는한류부분에대한스타들의수익보전또한병행되어야하는것은물론입니다이에관해서는제작자나연예기획사쌍방이협의하에국내개봉수익과별도로결정할수있습니다출연료경우에국내일단국내개봉기준으로계약을하고일을한다음에해외수출이됐을경우국내시장규모와뭐국내매출과해외매출을비교해가지고그선에서추가로지출을하는그런계약같은것도검토해볼수있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바람속에그사람의속삭임이들렸다스타출연료문제와별도로스타를보유한연예기획사의직접제작문제또한현시점에서논의가필요합니다세계적인스타들을보유한헐리웃의경우역시막강한스타파워를자랑하는연예기획사즉에이전시의영향력은대단합니다 And you're a studio and you say I want to use Robert Redford in my next film. They say, you know, we would like, which they do. They say, hey, for these other parts, why don't you use a few of our other stars we represent? And that goes around the world. Agents winding up running film studios because they're very powerful. They control a lot of the actors and actresses. 그러나 반 독점법에 의해 에이전시와 영화 제작을 병행하던 MCA의 활동이 독점으로 결정난 판례 이후 헐리웃이 속한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은 연예기획사가 제작을 포함한 여타 이윤 추구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From the studios and from the independent sector, from the theaters, I don't think that there could be a claim that there is a monopoly. 법이잖아요미국은이제영화산업이산업화된지가오래됐으니까하다보니까안된거죠매니지먼트사가미국이제에이전시라고그러는데하다보니까왜그런욕심이없겠어요이내가스타도우리회사에있으니까어시나리오는뭐어디서콘테스트에서갖고오면되는거고내가다해갔다해봤죠해봤는데좋은영화시장성공한영화가안나온거죠그러니까안하다보니까이것이관례가된거죠그래서무섭게지키는거죠이거는한국영화산업의과도기를함께하고있는배우들배우들의몸을사리지않는혼신의연기에대한대가는반드시제대로지불되어야합니다저기갑판이오초시장논리에따라그희소가치또한인정받는게당연할것입니다그러나그것은어디까지나영화나드라마를무리없이제작하는범위내에서이뤄내야할가치입니다자그게뭐지스타의권력화로인한영상산업의위기는곧스타에게도위기일것입니다한류라는문화현상을만들어낸성과는한국영상산업에종사하는모든이들의땀과눈물덕분이었습니다감독과배우스태프그리고투자자들이함께만들어낸이성과가물거품이될위기에처해있다면모두원점으로돌아가무엇이진정한이익인지돌아봐야할때입니다다행히영화제작가협회의대화제의를연예기획사협회역시받아들인만큼양자간의대화가어떻게이어질지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부디영상산업의수용자이자감시자인국민들을봐서라도이번기회에근본적인해결책을마련해줄것을기대합니다 PD수첩 오늘여기서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